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만 대를 넘어선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통법 질서 수준은 어떨까요? 실제로 OECD에 가입한 34개국 중 우리나라는 27위로 최하위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자,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영상입니다. 여기는 외곽 순환고속도로인데요. 앞서가는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주위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보셨나요?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중앙분리대까지 날아와 대형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차량 운전자가 괜찮은지 걱정이 되는데요. 크게 사고가 났네요. 주변으로 다 섰는데 그 공포스러운 느낌이 괜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5초만 일찍 갔으면 너도 큰일 날 뻔했다라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빠지는 길에서 제대로 못 빠지고 그 중앙에서 핸들을 갑자기 꺾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2차로를 달리던 한 차량이 진출로를 나가기 위해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 예. 운전자들은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경로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놓친 진출로를 무리하게 빠져나가기보다는 다음 진출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겠습니다. 그럼요. 제보자는 지금 출근길입니다. 자, 정지 신호에 맞춰 차량을 멈추는데요. 그런데 바로 옆 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데요. 충격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삼중 추돌이죠. 앞에 SUV가 첫 번째 터졌고, 사람 괜찮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1톤 트럭, 뒤에 탱크로리가 밀고 들어왔죠. 그때가 보행자의 쇼였었는데 그때가 보행자가 지나가지 않아서 다행히 인명사고는 피할 수 있었고 또 순찰 차량도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때 경찰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는 119에 신고해야겠구나 해서 원래 그 차선에 있었는데 그날 이상하게 그 차선을 변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호등 앞에선 전방주시에 소홀해선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아유, 무섭네요. 여기는 강원도 홍천에서 길이 높고 험해서 9사리 길로 통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맞은편에서 내려오던 트럭 한 대가 전신줄을 들이받으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져가지고 스파크하고 뭐 여러 가지 불꽃이 튄 상황이었고 아저씨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차 하부 쪽에 불은 붙고 있었고 소화기는 없었고. 네, 제보자는 일단 차량에서 튀고 있는 불꽃을 진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차가 전복되면서 밀려온 흙으로 인해 가지고 막 화재난 부위에 집중적으로 계속 그 흙을 던져서 불을 끄습니다. 만약에 그 상태로 이제 소화기가 없어서 지났으면 그렇군요. 아마 차량에 큰 화재가 발생했고 아저씨는 못 나올 상황이었으니까. 네, 사고 현장입니다. 현장이 수습되지 않은 모습으로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튄 불꽃이 산불로 이어진 건데요. 그래요? 낙엽들이 많이 말라있기 때문에 작은 불씨나 스파크로 인해서도 이제 산불이 크게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큰 부상은 없었고요. 작은 타박상 정도 입은 상태였습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산불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한 이번 사고. 짐을 싣고 달리는 트럭은 커브길에서 저속으로 다니는 것이 안전하겠죠. 다음은 경기도 부천의 한 교차로 앞입니다. 앞에 가는 차량을 주목해 주세요. 이 차량입니다. 자,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데요. 부딪혔나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잘 피했습니다. 사고가 날 뻔했어요. 관중들 같네요. 좀 자기가 잘못했던 걸 아셨는지 일단 오시자마자 정중하게 사과를 해서 막 버스 기사분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그냥 별 무리 없이. 예, 네. 지정된 차로를 지켜야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죠. 또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네요. 감탄사가 재밌네요. 자, 다음 영상입니다. 느리게 가니까는 포크레인이 그 깜빡이를 처음에 한 20m, 30m 전에서 미리 이제 켜고요. 1차선을 이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했죠. 예. 차로 변경을 하려는 순간 흰색 차량이 위험하게도 사이를 끼어들어 지나갑니다. 뒤에 이제 차가 갑자기 빨리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포크레인하고 중간에 이제 깜빡이 키면 더 빨리 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경적을 한 두 번 정도 올렸거든요. 그 뒤로 다시 2차로를 달리고 있는 제보자 앞에 방향 지시등도 없이 끼어들더니 이거 제동을 걸은 것 같죠.
추돌할 뻔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예. 다행히 사고 없이 제보자는 다른 길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위협을 준 거죠. 그 뒤에 이제 덤프 트럭이 따라왔었거든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차하고 사고가 났으면 이제 큰 사고로 좀 될 뻔했죠. 다른 제보자 영상입니다. 직진 차로에 있던 제보자가 무슨 일인지 우회전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심상치 않은 경적 소리가 들리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우회전을 하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잘못한 부분이고요. 뭐 클락션도 상당히 오래 눌렀었고 했으면 그 정도면 좀 화가 풀렸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그렇게 출발하려는 찰나 화가 잔뜩 나인 듯한 상대방 운전자는 제보자의 진로를 조금씩 방해합니다. 두 차량이 앞뒤로 멈춰선 상황에서 급기야 운전자가 내리기까지 하네요. 그렇게 화날 일인가요? 감정의 상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하고 대면해봤자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아이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게 됐는데 예. 제보자가 도로를 달리던 그때 다시 나타난 차량 겨우 멈추는데 상대방이 다가옵니다. 결국 시비가 붙고 말았네요. 이게 저 정도로 그럴 상황일까요? 제가 뭐라고 했냐고. 허허 참. 그 사람도 당연히 제가 실수를 한 건 맞으니까. 근데 그 사람도 굳이 그렇게까지 쫓아와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차 운전자 육진수 씨도 도로에서 위협적인 차량 운전자 때문에 시비 아닌 시비가 붙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조금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굉장히 분노를 하셨는지 막 따라오더라고요. 추격전 같이 정말 쌍라이트를 처음엔 너무 많이 켜서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옆으로 와서 너무 많이 욕을 하시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네, 결국 갓길에 두 차량이 정차를 하게 된 일촉즉발의 상황. 제가 그냥 대라니까 아주 자기는 신났다 생각했겠죠. 밤이고 멀리서 이렇게 대라고 하니까. 하지만 상대방 운전자가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육진수 씨,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종격 투기 선수라는 사실입니다. 이종격 투기 선수가 경찰을 운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요? 저같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깜찍한 외모가 나올 깜찍한 줄 외모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못 볼 걸 본 것처럼 해서 막 또 줄행량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왕 내린 거 저도 살짝 흥분해서 제 직업은 파이터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인데 뭐 정말 원하면 합의하에 싸워드리겠습니다. 자녀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모님이 어떤 차량을 타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이런 모습을 당한다 생각해보라. 개인적으로도 되게 씁쓸했습니다. 이게 뭐 꼭 나와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싸워야 되고 이렇게지만 해결되는 것인가. 글쎄요, 이렇게 싸워서 해결을 한다면 그만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 법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취급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과 자동차를 운전해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은 똑같이 취급이 되고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흉기, 휴대 등 협박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세우는 일반 교통 방해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만약에 뒤따르던 차량들의 어떤 2중, 3중 추돌이 발생하게 되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면 죄가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 4명이 경험해봤다는 보복운전. 사소한 시비는 진심 어린 사과와 또 너그러운 이심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예.